다락방에서 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소녀. 마치 감옥과도 같은 잠긴 방에서 소녀는 물건을 쌓아 올려 환풍구를 통해 나아갑니다. 이윽고 거실로 향한 소녀는 왜인지 문 쪽으로 다가서는데 마찬가지로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폐허처럼 무너져버린 성의 잔해를 떠돌기 시작하는 노인. 그리고 그런 그의 앞을 그림자만큼이나 어두운 괴물들이 막아서고 이 괴물은 닿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위험했기에 노인은 조심스레 그들을 피해 나아가죠. 그렇게 한참을 떠돌다 성 안에 작은 방에 들어서는 노인. 먼 훗날 더욱더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 천천히 계단을 타고 내려와 어딘가로 향하는 그에게 들려오는 한 어린 소녀의 목소리는 꽃을 찾아 헤매던 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성을 돌파하는 기사. 적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그림자 괴물들을 뺀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신도에게 다가섭니다. 어떤 하얀 불꽃을 손에 넣은 기사.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사가 검은 생명체들을 죽이는 목적이었죠. 사실 이 탐스러운 불꽃은 생명체가 깊은 고통을 받을 때 생겨나는 신비로운 물질이었고 이 불꽃을 얻고자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끝없는 고통에 녹아내린 그들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검은 괴물이 되어버렸고 기사는 그런 고통에 잠식된 이들을 처치해 이 고통 그 자체인 고통의 불꽃을 모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사가 이 고통의 불꽃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섬기는 존재 수호자에게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소녀의 시점. 나무 위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내려온 소녀는 숲에서 장난감 찻잔 세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찻잔을 정리한 그녀는 때마침 나온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돌아선 채 집으로 들어섭니다. 이미 시들어 죽어버린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여자. 하는 수 없이 소녀는 홀로 공을 차며 놀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한 구석진 창고에서 왜인지 버려져 있는 작은 토끼 인형을 발견하는 소녀. 다시 노인의 시점. 성을 계속해서 떠돌던 노인은 왜인지 꿈틀거리고 있는 가면 쓴 무언가에 다가섭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 괴물의 습격. 있는 힘을 다해 뛰어나간 노인은 운 좋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이후 한 탐험가를 만난 그는 그의 말에 따라 다리를 가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엘리베이터는 괴물에 의해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고 이에 탐험가는 거미굴에 있을 거미줄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수 있을 거라 조언합니다. 하는 수 없이 홀로 거미굴에 들어서는 노인. 음산한 분위기의 이 동굴에서 자신을 쫓아 달려드는 거미들을 피하며 노인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밧줄이 될 거미줄을 손에 넣고 다급히 탈출하는 노인. 하지만 그런 그의 앞에 누군가 다가서니 바로 하얀 빛을 내뿜는 여우였죠. 홀린 듯 여우를 따라 나서는 노인. 왠지 모르게 여우가 경계하고 있는 곳으로 노인은 내려섭니다. 또다시 시작된 가면 괴물의 추격. 몸을 붙잡는 거미줄을 끊으며 여러 번의 넘어짐에도 노인은 계속 달려나갔고 하얀 빛의 여우가 괴물의 시선을 끈 틈을 타 노인은 서둘러 가시함정을 작동하죠. 다시 기사의 시점. 오늘도 고통에 잠식된 자들을 잔혹하게 처단해 나가며 고통을 모으는 기사. 그 여정은 불타오르는 건물에 엮인 거대한 나뭇가지 이어졌고 기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하얀 빛의 생명체들을 발견합니다. 여지껏 자신이 찾고 있었던 그들을. 빛을 만들어내고자 고통에 물들어버린 끔찍한 세상.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이 꽃 속에서 빛의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수호자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그 자체인 수호자를 섬기는 이들은 꽃을 키울 수 없었기에 기사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렇게 기사는 직접 순수한 이들에게 꽃을 탈취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꽃. 이후에도 기사는 괴물들을 처단하고 수호자에게 바치고 남은 불꽃을 꽃에게 전해보지만 꽃은 수호자를 섬기는 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소녀의 시점. 소녀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토끼 인형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자는 매일 같은 야근에 얼굴 보기 힘들었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여자를 지나 토끼와 1인 2역을 하며 놀던 소녀는 이윽고 다락방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다락방에 납치된 아이들을 구하고자 열쇠가 있을 사탕 그릇을 향해 달려나가는 소녀. 하지만 그릇은 높은 선반 꼭대기에 있었기에 소녀는 위험한 등반을 시작합니다. 다시 노인의 시점. 또다시 떠나버린 하얀 여우를 쫓아 노인은 계속해서 페어를 따라 올라섭니다. 이에 여우는 점프로는 어림도 없을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거미줄을 가져다 준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그곳엔 어딘가로 향하는 로프가 있었고 노인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반대편 탑에 오른 노인은 밧줄을 타고 오를 방법을 찾아 성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무너져 내리는 노인의 마음. 잊고 깊은 눈물의 바다에 잠긴 그는 심연과도 같은 깊은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갑니다. 그러나 고통과도 같은 이 길은 끝없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기보다 계속해서 떠올리고 매여 있으면 더 깊은 아픔과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하지만 노인이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자 그곳엔 작은 빛과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노인은 이윽고 한 도르래를 발견하는데 성공하죠. 다시 기사의 시점. 계속해서 고통을 모으는 그였지만 결국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욱 과격해진 모습으로 고통의 괴물들을 처단하는 기사. 하지만 영혼이 검게 물들기 시작한 그는 두려웠습니다. Even those whose souls turned black, who gave in to their desires, even they believe.
parent even more so. The pain they suffer themselves. 다시 소녀의 시점. 오늘도 토끼와 놀던 그녀였지만 실수로 토끼가 탄 차를 요리하던 여자 쪽으로 밀어버린 그녀는 살금살금 토끼를 구해냅니다. 이에 덜 위험한 일인 티타임을 보내는 토끼와 소녀. 또다시 다락방에서 난 수상한 소리. 이에 소녀는 물건을 쌓아 올려 잠긴 문을 건너 내려가고 안쪽의 문을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간신히 무서움을 참아내고 일어선 소녀. 이후 소녀는 토끼에게 상상 케이크를 먹이고자 숟가락을 가지러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합니다. 다시 노인의 시점. 도르래를 가지고 돌아온 노인은 여우를 쫓아 밧줄을 타고 무서운 괴물들의 촉수를 피하고 피한 그는 마침내 여우가 기다리고 있는 한 다리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여우와 노인. 이윽고 여우는 노인을 작은 분수로 안내하는데
다시 소녀의 시점. 여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소녀는 다락방의 문을 열 방법을 고민합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방에 열쇠가 있을 거라 생각한 그녀는 이젠 눈치 보지 않고 환풍구에 들어서고 남자의 방에 들어서는데 성공하죠. 한가득 먼지가 쌓인 방. 여자의 방도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고, 마침내 소녀는 옷장 위에서 다락방의 열쇠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소녀는 마침내 다락방의 문으로 들어서는데, 낡은 쓰레기뿐인 창고. 아이들은 어딨냐며 괴로워하는 소녀에게 토끼 인형은 굴뚝 안에 그들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다시 기사의 시점.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에 도착한 기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고통의 괴물들은 별달리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는 기사. Flowers must stay with those who gave them life.
한편 충격적인 사실에 떨던 소녀는 서둘러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음식을 챙기고 물까지 챙기는 그녀.
He never was a knight, you know. One way or another, we all serve the Keeper. And we all have our desires. Most importantly, his heart was not all black. He had grown his own sunflower. He did not manage to save it, though. And that was his undoing. And she, well, she never forgave him. But yes, he did steal that second flower. There is something you do not know, though. You were too young then, and no one told you. Everyone was so busy, so preoccupied with their own pain. He stole the flower from death. Stole you away. And accepted you with all his heart. She couldn't, though. She blamed him. She blamed you. Some have to face more pain than they can handle. And the pain broke her. She wanted them to leave together. To follow their flower. And that night, they did leave. She took him with her. She took my son. Thank you.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 하지만 극심한 따돌림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자와 여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의 의지이자 희망인 꽃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고와 굴뚝 속에 딸의 유품을 숨기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 하지만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니 어느 날 화재가 난 빌라 속에서 부모를 잃은 갓난아기를 발견한 것이었죠. 이에 그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양녀로서 키우게 되니 그녀가 바로 두 죽음으로부터 훔쳐온 두 번째 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데리고 온 남자. 하지만 꽃이 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소녀는 여자와 늘 다투는 남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자 역시 소녀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친딸을 따라 하늘로 가야 한다며 계속해서 고통을 쌓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남자는 소녀와 여자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그저 고통을 키우는 일인 건지도 모른 채. 그러나 고통으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남자의 바람이 닿았던 것일까? 결국 꽃이 기사를 받아들인 것처럼 소녀와 남자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여자의 고통은 고통으로 거대해진 수호자가 기사를 죽여버린 것처럼 결국 남자를 죽음으로 이끌었죠. 그러나 여자는 차마 소녀까진 죽이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전하니 그가 바로 남자의 아버지인 노인이었습니다. 손녀의 죽음으로 깊은 고통의 폐허를 거닐던 노인을 하얀 여우가 이끌어 꽃을 건네준 뒤 사라진 것처럼 여자는 노인에게 소녀를 맡긴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후 아들을 잃은 절망적인 고통에도 다시 한번 일어선 노인은 친부모가 죽은 장소로 떠난 소녀를 구하고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기사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꽃과 같은 소녀를 통해 구원받으려던 남자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노인의 이야기는 삶을 살아갈 의지와도 같은 꽃을 여자로부터 인계받는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and make it your own.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it? That tale about pain? I was wrong. It's a tale about love. I will tell you once again. Thank you.